바다가 열어준 삶의 땅 갯벌. 어민들에게 갯벌은 바다의 밭이다.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법과 어구인 갯벌 어로가 어로 방식에 대한 두 번째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됐다. 갯벌 어로가 축적해온 시간이 무형 문화의 소산이 된 것이다. 갯벌 어로는 갯벌에서 맨손이나 도구로 조개나 굴, 낙지 등의 해산물을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갯벌 어로의 전승 지역은 서남의 갯벌의 대표적인 15군데로 각 지역마다 어로의 방식이 다르다. 해역에 따라 다양한 어로 기술이 있고 펄 갯벌, 모래 갯벌, 혼합 갯벌, 자갈 갯벌 등 갯벌 환경에 따라 어로 방법과 도구가 달라진다. 뻘 갯벌에서는 뻘배가 대표적이고 모래 갯벌에서는 글깨와 써개 그리고 갈퀴를, 혼합 갯벌에서는 호미와 가래, 쇠스랑이, 자갈 갯벌에서는 조새를 꼽을 수 있다. 지역별 갯벌 어로의 특색은 뚜렷하다. 충남 서천 갯벌은 모래 갯벌이다. 이곳에서 그래, 글깨라고 불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잡는 패류는 백합이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도구 밑면에 쇠가 달려있어 백합을 끌어모을 수 있다. 백합은 모래 갯벌에서 많이 잡힌다. 모래 갯벌이 건강하다 보니까 동주, 뭐 대하 이런 등등 이제 이런 저희들이 이 삶의 이제 업으로 우리 저희들의 생명이나 다름없죠. 전남 고흥 갯벌의 특징적인 어로 도구는 밀대 그물이다. 밀대 그물로 김장새우라고 불리는 젖새우를 잡는다. 충남 태안 가로림만 갯벌에서는 해조류를 채취한다. 8개의 갈고리가 달린 갈퀴로 갯벌의 이끼를 긁어내고 뻘 흙을 씻어내면 단이끼라 불리는 감태를 얻게 된다. 낙지를 잡는 도구도 여러 가지. 전남 신안 갯벌에서는 가래를 쓴다. 우리 선조 때부터 쫙 저희들이 이어서 낙지도 잡고 굴도 따고 또 바지락도 캐고 또 갯지렁이도 잡고 하던 아주 소중한 갯벌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잘 가꾸기만 한다면은 천대만대 쭉 이어져갈 소중한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갯벌 어로와 관련된 공동체 의례인 갯제. 풍요를 기원하는 갯제는 우리나라 갯벌 어로만의 고유성을 지닌다. 한때 버려진 땅으로 여겨졌던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2021년 7월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갯벌은 탁월한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세계는 한국의 갯벌이 지질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갯벌을 둘러싼 문화와 인간 활동의 연관성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서남 해안에 펼쳐진 갯벌. 갯벌은 살아있는 땅이다. 갯벌 어민들이 전승하고 향유하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갯벌 어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전통적 자연관이 담겨있고 공동체 문화를 지켜주는 갯벌 어로는 우리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국가 무형 문화유산이다.